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봉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뇌, 이 고뇌 끝에 이봉창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거 영화 아니에요? 진짜? 너? 이때 바뀐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이봉창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상하이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근데 원래 결심하고 바로 조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창이 상하이에 특별한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뛰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심이 예상을 넘어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그냥 조선인으로 살래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할 건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독립운동가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봉창은요.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모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봉창은요 그 임시정부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어요. 대체 왜 임시정부 직원이 이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기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닌가? 자, 요거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일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맞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난 진짜 독립운동하고 싶은데. 야, 네, 이봉창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가짜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야,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 이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어? 그리고요,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의심했던 임시정부 직원 만납니다. 이때 이봉창 어떻게 했을까요? 이봉창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야.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대체 이봉창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황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러 가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왕이 행차할 때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 홀로 숙소에 있던 이 이봉창은요,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